안녕하세요. 탁송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짠! 네, 역삼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4번 출구 뒤쪽에 와 있습니다. 12시 넘어가니까 500콜이네요. 오늘 한 1200? 1000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만 역시 12시 넘어가면 콜이 떨어집니다. 아, 참. 네. 이제부터는 주는 대로 타야 하는 시간이죠. 제가 맨날 영상에서 콜이 없다, 뭐, 똥콜이다 얘기만 했었나 봐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볼까요? 역삼동이 그래도, 콜 나오네요, 또. 네, 광복. 여기가 콜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계속 콜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이제 잘 골라서 가면 되긴 되거든요. 이제 가격대가 좀 문제겠죠. 어떤 가격대를 선택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콜이 없을 때는 가격을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골라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너무 고르시면 좀 힘드니까 이제 적당히 합의를 봐야 됩니다. 아, 오늘 제가 전달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운전을 하실 때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길은 그냥 가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꼭 팀앱을 킵니다. 제가 팀앱을 꼭 키는 이유는 카메라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 경험상 분명히 잘 아는 길이었거든요. 매일 다니는 길이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길을 간 거죠. 그런데 카메라가 새로 생긴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뭐 속도를 지켜서 이제 카메라를 찍히지 않았는데, 이거 아는 길도 그냥 가면 좀 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카메라 방심하다가 진짜 큰코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팀앱을 무조건 킵니다. 팀앱을 무조건 키면 그래도 업데이트가 좀 빠른 것 같아요, 팀앱이. 물론 100% 신뢰하진 않지만 그래도 빠릅니다, 다른 거에 비해. 그래서 길을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꼭 물어봐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대충 뭐 어디를 그럼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꼭 찍고 갑니다. 그래야 중간에 이제 카메라 이런 거다 반응할 수 있거든요. 괜히 그냥 아나잘 아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다가 카메라 찍히면 그 과태료만 해도 아깝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꼭 내비를 켜고 가거든요. 습관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잘 아는 길이면 특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길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내비가.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꼭 내비를 켜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지금 500콜대가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남 잠원동. 네, 일단은 빠르게 콜을 선택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뭐좀아 우면동. 우면동 대림 아파트가 이게 이제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우면동을 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우면동 대림. 아, 저 오타가 아주 그냥. 네, 우면 대림 아파트. 자, 보이시죠? 장비가 없으신 분이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뭐 술집이 모여 있어서 콜이 나오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장비 기사님들이 2만 원 정도 되면 이제 가깝기 때문에 가시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그 사이에 인천이 떴었죠. 인천 2만 5천 원.
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일이 없으니까 25,000원에 빠지는 거예요. 분당, 아, 좋네요. 2만 원. 딱 2만 원이에요, 지금 분당 가격이. 네, 일단은 저는, 네, 10분은 마음에 드는 콜이 있어도, 한 10분 언저리 가서 뜨는 건 잡겠지만,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수서경찰서, 네. 자, 이제부터는 주는 대로 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내려가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아까 여기 오기 직전에 콜이 하나 떴었는데, 아산. 어느 분이 잡고 가셨겠죠? 오리역에서. 이미 제가 강남 오는 콜을 잡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어느 분이 잡고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구독자분께서 복귀 콜로 잡고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 콜이 이제 없는 건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강남도 이렇게 콜이 없다는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조금 켰습니다. 앞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다른 컨텐츠를 올리려고 제가 생각 중입니다. 네. 또요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컨텐츠가 초보 기사님을 위해서 있는 컨텐츠인데 좀잘 타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초보 기사님들이 이 시간대 강남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오지나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두는 거예요. 이런 콜들이 뜬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는 콜들이 올라오는 걸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가봐라라는 뜻에서 제가 곳곳에 한 길게는 뭐 저도 이제 일을 하는 편이니까 10분 정도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잘 타시는 분들이 굳이 제 영상을 보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이거는 제 컨텐츠들은 다 웬만하면 초보분들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 타시는 분들은 이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다 아세요, 웬만큼. 네, 그냥 하소연이었습니다. 아, 만수동 3만 원. 네. 저는 이제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반경 2km까지는 다 이제 콜을 잡을 것 같아요. 이 강남이 3km까지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이 직선 거리로 키로수가 나오는 거라서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2km 정도까지만 잡겠습니다. 광명 트리플 타워 올라왔습니다. 아, 광명. 가기는 금방 가요. 광명 트리플 타워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일찍동이면 3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트리플 타워 33분 정도 걸리네요. 네, 가는 건 금방 가는데 이제 가서가 문제이기도 하고. 아, 네, 일단은 저는 안 갑니다. 지금 그래도 방향을 수원 쪽이나 성남 분당 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3번 이쪽 라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요 앞에 지금 이렇게 그 온천 마크처럼 보이는 게 이제 법인 표시입니다. 법인. 나중에 한번 제가 그 마크 이런 거탁 이렇게 협치해 놨다가 다 모아놓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9분 정도 됐으니까 저도 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분당 2만 원이면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수원 3만 원, 분당 2만 원, 용인 25,000원, 요 정도 금액을 보겠습니다. 마부. 네. 이 시간에 마부가 잘안 가요. 위험해요, 위험. 계속 타려고 그러면 그래도 콜이 나오는 지역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투잡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복귀 콜 잡을 시간이시고 벌써 집에 근처에서 지금 계시지 않을까. 예,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쭉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콜을 너무 오지 버스가 끊기거나 나오기 힘든 지역은 이제 거의 피하시겠죠. 가든파이브.
아, 이걸 켜야지.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푸단을 하나 키겠습니다. 강남 빼고 이제 추가 경기도 용인, 아, 화성. 여기는 동탄이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동탄이 뜰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가격도 더 괜찮을 거고. 그래서 동탄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동탄이 바로 떴네요. 네, 오늘은 역삼역이었고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티맵 꼭 티맵이 아니더라도 꼭 키셔가지고 카메라 이런 거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삼역이었고요. 모두들 좋은 콜 잡으시고 오늘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역삼에서 탁대리였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또 하루가 지나갔네요. 다 잊고 또 힘냅시다. 그럼 뿅.